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조리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브 DK에서 제작이 되는 회사 네. 디럭스 네. 디럭스 페이저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 회사 디럭스가 보라색 케이스에 나왔었어요. 맞아요. 네, 이제 다시 검색으로 네, 돌아왔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이 디럭스 버전 말고 그냥 일반 회사 그죠? 버전을 다뤘던 적이 있었죠. 그때 제가 아주 그냥 침을 뚝뚝 흘리면서 아 너무 좋은 페달이었죠. 극찬을 했었는데 이 페이저의 톤과 유용성이 향상되어 원래의 LFO 파형이 다시 재현되었으며 많은 클래식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K사 디럭스 마크2의 핵심은 아날로그 4단 OTA 기반 위상계 페달이라고 하네요.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네네네. 이 페이저는 디지털로 제어하는 아날로그 페이저입니다. 이 다양한 특징과 기능, 사운드를 담고 있으며 11개의 LFO 모양이 시도되고 사인파와 삼각파에서 임의의 샘플 홀드 및 아가일 파형까지 다양한 페이징 사운드를 제공을 합니다. 지금까지 좀 어려워요. 네, 그렇죠. 퀘이사 디럭스는 세 가지 다른 방법으로 LFO 속도를 제어할 수 있어요. 탭 스위치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쵸. 탭 스위치를 1초가 누르고 탭 템포 모드에서 매뉴얼 모드로 전환을 한 다음에 매뉴얼 로브를 사용해서 속도를 제어하거나 익스프레션 페달을 사용을 해서 위상 변화 속도를 조절하거나 와우 페달처럼 페이저를 수동으로 스윕할 수도 네. 있는 페달입니다. 이 매뉴얼 스위치로 속도를 올릴 때 45초에서 최대 300Hz 300Hz 링 모듈레이션 영역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컬러 노브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위상 조정 강도가 높아지고요. 오른쪽으로 완전히 돌리면 80년대 초반 롤랜드 스타일의 로우패스 필터와 비슷한 사운드가 연출이 된다고 하네요. 저희가 이게 말로 설명을 드리기보다 네? 컨트롤 부를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들려드리는 것이 이해가 더 네. 빠르실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컨트롤 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전용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 한 개 익스프레션 페달 인풋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페이저의 속도를 설정을 하고요. 네. 뎁스 페이저의 사운드의 깊이를 조절을 합니다. 컬러 위상 조정 강도 및 사운드의 스타일을 조정을 하고요. 볼륨 이펙터의 볼륨량을 조절합니다. 스피드 9가지 단계로 위상의 스피드를 조절을 하고요. 쉐입 12가지 파형을 변경해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에 탭 모드라고 적혀있는데요. 탭 템포를 사용해서 페이저의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초간 누른 다음에 매뉴얼 모드로 네. 네,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죠. 클린 사운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얘가 펜더가 컨디션이 좋네. 일단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일반적으로 이제 위상계 페달들 요즘에는 많이 변화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음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나왔던 위상계 페달들은 누르게 되면 로우가 컷되거나 하이가 컷되면서 볼륨이 급격하게 줄어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전반적인 위상계 이펙터들이 수정이 된 건지 아니면 이 섭디케이의 이펙터가 그런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대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밟았을 때 볼륨이 더 올라온다는 느낌까지도 그리고 심지어 볼륨 노브가 있죠. 그렇죠. 저희 때는 볼륨 노브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노브만 달려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한 번씩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쉐입을 돌려볼게요. 네. 네.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톤이. 돌려봤습니다. 네네. 지금 이 아르페지오 형식의 연주라서 그런지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미묘하게 네. 차이가 느껴지네요. 저희가 모드를 하나 선택하고 속도를 좀 높인 다음에 뎁스를 좀 많이 줘볼게요. 네.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서브디케이의 이펙터들은 연주자의 뉘앙스에 정말 탁월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그죠. 느낌이 강합니다. 저희가 속도는 좀 줄이고요. 컬러를 돌려볼게요. 네. 소리 그죠? 이펙터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고 네. 그리고 정말 없는 소리 없이 다 연출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직관적이다. 네. 오늘 저희가 뭘 좀 많이 떨어뜨리네요. 그렇죠. 연주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좋은 사운드를 얻어갈 수 있는 이펙터들을 항상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같은 경우도 저도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몇 번 만졌는데 아까 느꼈던 거는 트레몰로 사운드부터 네. 지금 플랜저 사운드까지도 연출이 되고 있고 전반적인 위상계에서 낼 수 있는 모든 사운드를 잘 연출해내고 있다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다른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까 요 소리가 괜찮더라고요. 네, 가볼게요. 얘는 정말 가지고 있으면서 기능적인 부분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운드를 공부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나오겠네요. 그죠. 이게 워낙 뭐
일단은 여기에서 지금 할수 있는 네. 지금 보기만 해도 일단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고 우리가 아까처럼 뭐 아까 들은 사운드처럼 좀 과하게 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사운드적 좀 극한적인 사운드부터 해가지고 지금 걸린 듯만 듯 자연스러움 그리고 컬러랑 이 뎁스 값을 돌렸을 때이 오는 이 깊이 조절 거기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색깔들을 특히 좀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거는 컬러 모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쵸. 좀 다른 이 여기 지금 두 개의 탱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운드를 제공해 주는데 이제 컬러와 이제 뎁스를 잘 활용함으로써 인해서 이제 생기는 거기에 대한 이제 위상 변화를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연주 스타일에 따라서 뭐 리듬 기타를 치든 아니면 아까처럼 뭐락 리프인데 뭐 이렇게 좀 드라이브 페달 걸어놓고 좀갈수 있는 뭐 아니면 혹은 아르페지오 뭐 아니면 솔로잉에서 뭐좀 그런 좀 재미있는 요소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그 거리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네,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저는 약간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기존에 저희가 다뤄봤던 케이스보다 노브는 더 많아졌지만 굉장히 더 직관적여진 이펙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이제 케이스를 다룰 때는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와, 세상에 이런 이펙터가 있어? 라는 느낌이었다면 이 친구는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위상계 이펙터들을 다 모아놓은 듯한 그죠. 예, 그런 감동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회사 디럭스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네, 은총 씨 먼저 한 줄평. 네. 제한 줄평 드리면요. MXR도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된다. 네. 페이저. 왜냐면 이제 MXR의 사실은 가장 상징적인 페달이죠. 네. 페이저. 종류별로. 버전별로 시리즈도 나오고 빈티지 버전. 근데 이제 MXR이 사실 그 정말 페이저의 선구자고 네. 그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대는 발전하고 있고 이런 회사들이 출범한다는 게 그렇죠.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계속 리뷰를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지만 과거의 영광을 가졌던 페달들이 명기라고 하나, 과연 그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 맞게 맞는 것인가라는 그렇죠. 생각을 한 번은 요즘따라 좀 해봐야죠. 많이 들어요. 많이 들고, 그러면서 좀 이제 정말 객관적, 주관적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느끼는 게, 아, 이게 더 이상은 우리가 이제 빈티지 페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듣고 우아우아 하는 시대는 아니구나. 그렇죠. 이제 지나간 것 그런 같아요. 게 끝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브디케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조금 관심 가지고 아시겠지만 얘들은 뭐 만들어 놓고 또 내고 또 내요. 그렇죠. 그 되게 재밌어. 그 얘들이 해놓고 이거 괜찮은데? 하면 바로 내버리고. 그렇죠. 그 역시 사운드 덕후들이 네. 만드는 애들 회사가 아닌가.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삼촌들 용돈 뺏는 카페. 이 은총 씨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예전에는 페이저 뭐 사야 돼? MXR 사. 딜레이 뭐 사야 돼? DD3 사. 항상 이렇게 정해져 있었고, 그 정도 사운드면은 사람들이 다 만족했던 그죠, 반면에, 그죠. 이런 브랜드들이 요즘에 스탠다드를 다시 써버리고 있어요. 한번 맛을 들이면 다운그레이드를 못하게 만들고 있고, 정말 양질의 사운드를 들려주면서 연주자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정말 이게 이 가져봅니다. 정말 10년이면 강산변한다는 게 정말 맞는 게 그렇죠. 저희가 그딱 1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스마트폰의 출범과 이제 그리고 형님께서 말씀하신 딱 10년 전딱 그렇죠. 그렇게 추천했거든요. MXR 사라, DD3 사라, 뭐좀 거시기 하면은 뭐딴거좀 사라 하다가 갑자기 뭐 디지털 딜레이 쏟아져 나오고 뭐탭 달린 거뭐뭐 기타 등등 나와. 이제 시대가 변했으므로 스탠다드가 형님 말씀처럼 다시 쓰여지지 않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합니다. 점수 한번 네. 주도록 하죠. 하나, 둘, 셋! 9.0, 8.5. 8.5.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네네. 이전에 저희가, 회사를 다뤄봤을 때보다 점수가 좀 낮아진 느낌이 네네네. 있어요. 감동이 좀 덜한가요? 아,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이 방영이 언제부터 그게 좀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아, 이게 스탠다드구나 하는 요즘 좀 기준이 서서 귀가 높아지셨군요. 그것도 그거고, 이제 점수를 이제 9점대도 이제 함부로 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저 같은 경우는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저희가 이제 대화 중에 이야기를 했지만, 스탠다드가 다시 쓰여지는 네. 느낌이지 않나,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후반전이라고 말하면 너무 이른 것 같고 한이 피리어드 정도 왔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이제 점수의 기준을 좀 타이트하게 주자 이런 얘기죠. 저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요, 서브디케이의 퀘이사 디럭스 페이저를 리뷰를 해봤고요. 이 다음 시간에 또한 대의 서브디케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